자, 오늘 할 게임 패스 파트 아웃 이라는 그림 그리는 게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이제 이 게임이 그림을 그려서 팔수 있다고 해요. 그러면서 이제 생계 유지를 하는 게임이라고 들었는데, 오늘은 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뉴 커리어. 처음에 뭐 그리지? 저는 약간 좀 심오한 그런 주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내 미래. 자, 이제 두 번째 그림. 단일한 컬러를 했네요. 오버했습니다. 자, 두 번째 그림. 뭘 그리지? 뭘 아카펠을 그려? 아카펠을 내가 어떻게 그려? 예술을 모른다고? 아씨. 잘 봐라. 작품명. 밥줄. 아, 예술의 세계란 또 심오하구만. 시시하군. 내 밥줄이 시시해, 이 새끼야? 새끼가. 색들이 별로. 이 새끼가. 어디서 본적 있나요? 레볼루션 하트 로고 어떻냐고요? 좋은데? 어, 뭐야. 도와요. 입찰 32. 봐봐요, 팔리잖아요. 우리 로고 졸라 어려운데? 야이 개 됐다. 위아 기술이 장인. 아, 그림 볼줄 아시네. 다음 주제도 좀 심오합니다. 이게 뭔지 아십니까? 아까 먹은 부대찌개에 들어있던 스팸. 이 아티스트야말로 뭘좀 아는군. 아까 먹은 부대찌개 스팸이? 단원을 그려달라고요? 예술입니다. 진짜 예술, 진짜 예술. 이건 방금 제가 제 머릿속으로 생각했네, 예술. 아, 일단 보셈, 일단 보셈, 일단 보셈. 진짜 예술이에요. 이건 진짜 예술이에요. 낚시를 했어. 물고기를 낚은 거지. 미래에 먹힐 거잖아. 그래서 뼈로 표현한 거거든요. 봐봐요! 이 예술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, 아. 그치,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? 약간 그런, 아, 예술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. 곧 요금 결제를 해야 됨. 현금 153, 수입이 99. 야, 그래도 벌고는 있어. 내 통장 잔고. 야, 이러면 불쌍해서라도 좀 사주지 않을까? 그림 그린다고 예술을 하는 게 아니야. 크리티컬. 야, 좀 사줘라. 안 돼! 파산했어. 안 되겠다. 아, 진지하게 해야겠다. 와, 파산했네. 난 쓰레기야. 난 재능이 없나 봐. 난 그림에 재능이 없나 봐. 난 쓰레기야. 왜 이런 길을 선택했을까? 자, 다음 그림은 이 게임에 스프레이도 있다고요? 제가 알기에는 스프레이가 시간이 지나야 풀리는 거라고 알거든요? 잊었다. 잘 봐라. 여러분들, 이게 뭔지 아세요? 진짜 작품명 들으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요. 작품명, 운메이 타토 카미라이 토카. 아, 보세요! 와! 너의 이름은 봤구나! 다음 그림은 생각이 좀안 나는데? 좀안쓴 색깔이 뭐가 있지? 아, 오케이. 일부러 좀 다리 길게 그렸습니다. 그게 예술이니까. 자연과 동화. 얼마 있지? 와, 339원. 보셨어요? 와, 흥정 좀. 야, 90에 한 번만 더 해봐. 어, 좋댔다. 야, 흥정 한 번만 더.
아! 풍성 63원 됐네. 야, 이 개! 이거 진짜 예술이에요, 이거. 아, 기도 아닙니다. 예술이에요. 잘 보세요. 인연이라는 작품입니다. 크으, 뭘 장애인 전용주 차장이야, 이 새끼야. 이게 예술이지. 시시하다고, 이 새끼. 눕혀서 그림 좀 그려볼까? 이것도 예술이거든요. 잘 보세요. 어렸을 때 많이 본 것 같다고요? 정확하십니다. 동심. 일부러 저렇게 그렸습니다. 보셨어요? 이게 동심이에요. 이게 새로운 도구로 언락하셨습니다. 이게 이제 스프레이. 오, 맛있다. 자, 이 작품은 저도 모르겠습니다. 일단 간지나는 대로 찍긴 했거든요. 이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막 칠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맞습니다. 이번 작품 제목 좀 생각해놓은 게 있거든요. 제목을 잘 봐주세요. 파토이가 대사이타. 이 정도면 제목만 잘 짓는 것 같은데. 이 정도면 그림이 아니고 제목만, 제목 학원인데 이 정도면. 뭐 할까? 야 그거 좋다. 아잉논. 야, 나 진짜 좋은 생각 났다.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한 명만 이제 손하고 쳐봐요. 오케이, 박세윤님, 당신의 가격은?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이제? 기술과 노력은 예술을 만들죠. 이건 둘 다 없네. 졸라 노력해서 그린 거야. 네가 예술을 알아? 뭘 그려야 될까? 슬픈 현실.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요. 됐다. 손님 머리 사지 않을까? 진짜 살 것 같은데? 이걸 안 산다고? 이걸 안 사간다고? 이게 안 팔리네. 그 네 머리 그 색깔만 다른 건데 그 네 머리. 열정을 받아들이자. 두 번째 막 열정을 찾아서. 자, 그러면 오늘 패스 파트 아웃이란 게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2막은 나중에 시간 될 때 한 번 더 하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